얼마나 왔지? 40. 40. 겨울철 실내 온도 적정 유지 온도가 20도라고 해요. 미세먼지를 대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해보자고. 안녕하세요, 박병창입니다. 제가 왜 한숨을 쉬냐면요, 제가 추위를 너무 잘 타가지고 좀 난방을 좀 많이 켰어요. 그 난방비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 전기요금이랑. 이게 복층이라서 1층 2층까지 데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는 건지, 아연이한테 좀 혼났어요. 그래서 뭐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연이랑 저랑 이제 난방비 줄이는 방법을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난방비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함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우리 난방비 전략을 위해서 한번 힘써보자고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보자. 일단은 노트북을 엽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난방비 절약 방법. 일단은 뽁뽁이를 설치를 해야 되네요. 뽁뽁이가 아시죠? 그거 물건 포장할 때 그 뽁뽁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뽁뽁이. 어차피 집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네. 제가 좀 반바지를 많이 입고 있는 편인데 하필 영상 촬영은 오늘은 긴바지예요. 지금 긴바지 입고 있는데 원래 집에서도 제가 반바지 반팔티를 좀 자주 입고 다녀요. 그것도 일단 제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습도도 진짜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제가 뽁뽁이랑 난방 텐트를 미리 사놨거든요. 집에 설치나 하러 가볼까요? 자, 우선 설치할 곳이 이 창문 하나, 이거 둘, 그리고 여기 창문 셋. 아연아 안녕. 화원아 안녕. 그리고 넷. 화원이 방 창문까지. 화원아, 네 방에 뽁뽁이 붙여야 되나? 알았다. 뽁뽁이 뜯을까? 오케이. 와, 이 칼질 다 내고 싶다. 샷데! 뽁뽁이! 뽁뽁뽁뽁뽁뽁! 뽁뽁이를 뜯고 하원이 창문 사이즈를 맞춰야지. 일단 사이즈 얼추 맞추고. 오, 좀 하는데? 해봤다고 좀 하네. 자, 뭐를 뿌리는 거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았었어? 우리 이렇게 살았었잖아 옛날에. 맞아. 진짜 안 살았어. 이걸 하면은 우리 나 진짜 확실히 그 찬 냉기라고 해야 되나? 안 들어와. 그게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집을 더 따뜻하게 쓸 수 있지. 우와, 날씨 진짜 좋다. 화연 씨. 왜? 저는 열심히 이거 지금 작업 중인데 그 화연 씨 이거 바깥 배경이나 지금 보여서 되게 정말 겨울 날씨. 정말 구름 한 점 안 보이네. 완성. 완성. 오. 일단 화원이 방은 끝. 벌써 힘든 거 같았다. 절대 네버. 오. 뽁뽁이 창문이 좀 많이 늘었네 우리 집이. 그래. 좋네. 잘 됐어. 잘 붙었어. 완전 잘 붙었어. 오, 거기도 잘 됐네. 완벽해. 그러면 이제 뭐야 되지?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저희가 전기장판이에요 2층은. 맞아. 제가 이번 연 초였지. 얼마 나왔지? 40. 40만원 넘게 나왔어. 그러니까 무조건 켜놓으면 되는 줄 알고 40만원 나와가지고 그 뒤로 제가 이것도 함부로 못 켜요. 진짜 아이한테 맨날 혼나고 그러는데 내가 이번에 이걸로 난방비 꼭 아껴본다 진짜. 그래. 무조건 아껴. 뭐 이리 큰데? 킬 사이즈야? 오. 넣기만 하면 끝이고. 끝이.
내가 넣을게. 으쌰! 됐다! 붙을게. 아, 대박. 근데 아늑하고 되게 기분 묘할 것 같은데? 해봐. 병창의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아, 이 바닥이야 그냥? 아, 이런 식으로. 우와, 아, 괜찮은데?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내 치질 베개. 잘 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쁘지 않음. 오, 진짜 괜찮아.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하루 들어봐! 아늑하네. 진짜 텐트. 놀러 온 기분이랄까? 예. 와, 이거 딱 죽이네. 잘 봐. 불 딱 끄고. 오! 뭐야? 있어? 배터리 충전하면, 이야. 오! 분위기 최고거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USB 충전이라서 저희가 충전을 안 해놔서 지금 선이 달랑거리는데 진짜. 오, 좋은데? 괜찮네. 야, 이거 안 켜도 되겠다. 왜? 진짜 전기세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캠핑온 박현철 호아연은 하원 가족이에요. 어때? 우리 진짜 캠핑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캠핑 와서 좋아. 이렇게 저희가 일단은 한 2-3주 정도를 살아볼게요. 2-3주 정도를 한번 살아보고 과연 진짜 효과가 있는지, 온도는 괜찮았는지, 전기세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시죠. 시작합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박병창입니다. 어느덧 이제 난방비 아끼기 캠페인이 지금 3주 하고도 한 3일 정도가 더 지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거실이랑 화원이 방에도 저희가 가습기를 놔뒀습니다. 근데 이 가습기가 왜 필요하냐? 난방을 세게 틀어서 이제 따뜻하게 하면은 건조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이 호흡기가 건조할수록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너무 쉽대요. 그래서 우리 집은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까 감기도 걱정이죠. 그리고 의사분들이 권유하는 실내 적정 습도가요 한 5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맞춰요? 근데 이 가습기를 잘 때만 틀어도 진짜 확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코 아픈 것도 싹 사라지고 있잖아요. 막 뭔가 수분기가 살짝 있는 듯한 느낌이. 아, 그리고 혹시나 집에 가습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빨래를 집 안에다가 넣으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실내 온도 적정 유지 온도가 20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틀지는 마시고 실내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전기세를 아끼려면 저처럼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좀 내복도 입고 수면 양말도 챙겨 입고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저처럼 입고 집안에서 춥다 춥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렇게 입으면 돼요. 아,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외국은 온돌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옷을 겹겹이 입는 게 좀 익숙하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는 바닥을 데우는 온돌 방식이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나시에 반바지를 입는 분들이 근데 많을 거라는 예상은 해요. 일단 뭐 통지서가 한번 나오는 걸 보면서 며칠 뒤에 봐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12월달 가스요금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의 이 도덕적인 마음가짐,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절약했다는 그 기쁨이 아주 크고요.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딱 지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65,000원이 나왔어요. 네, 12월 달 거 65,000원이 나왔어요. 65,000원이 나왔고 지금 올해 초에 막 10만 원 막 이렇게 나왔는데 확실히 절반가량이나 돈이 절반가량이나 줄어들었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아연아, 니도 진짜 놀랬다냐? 확실히 볼래도 덜 틀었고 저 뽁뽁이 몇 개, 난방 텐트 몇 개 하나 했는 것 가지고 정말 괜찮아졌어. 따뜻하게, 그니까 추운 걸 모르게 지냈던 거였지. 그게 최고였어. 맞아. 그래서 전략해줬으니까 그 남은 차액은 나한테 주는 거 맞지? 내가 전략 실천했잖아. 나도 했는데?
그리고 가장 큰 보람은 오히려 공기가 쾌적하고 좀 깨끗해진 그런 느낌?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고 습도도 계속 맞추려고 노력하니까 훨씬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면역력을 깨트리지 않는다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디선가 새고 있는 그 에너지들 한번 절약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제로 이렇게 여기에 뽁뽁이를 붙이시거나 뭐 난방 텐트를 사서 효과를 보셨다 하시는 분들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뭐 난방들을 전략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미세먼지를 대치하여 에너지를 전략해보자고요. 그럼